시골마을 떡방앗간의 인심 갓 빚은 떡만큼 따뜻합니다. 우리 이 마을의 가장 큰 누님께서 먼저 식사 전에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아시죠? 네. 아니 큰 누님이라니요. 금방 잊어버렸다. 떡국 한 그릇 먹으면 그렇죠. 나이 예. 먹는 건 서러운 건데 그렇죠. 맛있게들 먹어 한 떡국. 예 알겠습니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예. 고향의 정겨운 맛이 입안 가득 맴돕니다. 우리 동부들이 정성 들여 생산한 농산물 드시고 여러분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청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은 떡방앗간 소리가 무척 정겹게 느껴지는데요. 이 떡방앗간의 풍성한 인심이 올 명절 여러분 가정에도 두루두루 함께하시기를 저희 여섯시내 고향이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마을분들처럼 이렇게 모두가 모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도 설을 맞아서 한층 더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가볼 텐데요. 전통시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채화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시장에 가면 물건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 물건은 좋고 가격은 저렴하고 거기에 인심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장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초행길이라도 마치 그 고향의 인심 넉넉한 시장길을 가듯 아주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곳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장을 못 봐요. 과일을 사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전통시장 내 손 앞에 있소이다. 누구보다 쉽게 똑똑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방법 해운대 자동시장에서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 다섯 곳과의 경쟁에서 흔들리지도 않는 상권을 자랑하는 해운대 자동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안은 설맞이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는데요. 이야. 네, 아유, 확실히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가 북적북적하군요. 네, 그렇죠. 나이 지긋한 어르신부터 젊은 세대까지 많은 분들이 찾고 있었는데요. 일단 시장을 찾아왔으니까 장을 봐야겠죠. 그런데 이게 자주 가시는 분들은 쉽지만 처음 가신 분들한테는 어디에 뭐 있는지 찾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 저도 그게 살짝 걱정되긴 했는데 기막힌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 길이 아까 그 길 같고 여기가 아까 거기 같고 이거 아가씨 여수시 내 고향이 너는 아가씨 아닙니까? 설 준비도 할 겸 또 신부 수업도 할 겸 해서 왔는데 네. 이 시장이 넓어도 네. 너무 넓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입니까? 네. 아, 우리 신시가지에 네. 10만 인구를 인구의 밥상을 책임지는 우와. 그런 특화된 시장입니다. 저 큰일 났어요. 여기서 네. 장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주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뭐. 우리 시장을 네. 보려고 하면 앱에 딱 들어가시면 자동 재래시장이 나옵니다. 거기 터치를 딱 하시면 시장 속에 장보기, 열린 마당, 이용 도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야, 모든 시장의 정보가 여기 속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해운대 자동시장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요즘 스마트폰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저도 당장 요 앱 좀 다운받아야겠네요. 아, 다운받으면 되죠. 네. 그러게요. 앱을 다운받는 곳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 쉬워서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잠시만, 과일을 사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걸로 가야겠다.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젊은 소비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이렇게 상점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니까 대형마트보다 더 편하게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장점이 사야 할 것만 딱 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큰 거 한 팩에 진짜 가격 저렴한데요. 가격도 저렴해 바나나. 시장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었는데요. 무거워. 이렇게 살뜰하게 정보시면 이제 시집 가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네, 맛있겠죠? 만 원! 네. 오! 진짜 싱싱하고 크고 네. 가격도 저렴하고 야 전통시장에 오니까 확실히 좋긴 좋네요. 네. 어머 덤이에요. 어머 덤이 어떻게 끝이 없어요. 지금 제철이라서 맛이 네. 아주 좋아요. 아니 전통시장에 오면은